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자라는 뜻을 가진 단체 리멤버 투게더 7697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지만 실종돼 돌아오지 못한 미군 병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소식부터 패널분들과 함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행사장 모습 한번 직접 보시죠. Right corner.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오른쪽, 제 오른쪽 여러분 앞에 있는 코너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전쟁기념관에서 리멤버 투게더,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실종돼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군 병사들의 이름을 한국군과 또 미국군이 100명씩 호명하면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이런 뜻깊은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보면 빈 의자 그리고 탁자 위에는 모자와 이렇게 그 기리는 꽃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그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인 리멤버 투게더. 그러니까 리멤버 투게더는 뭐 다 함께 기억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뒤에 붙어 있는 7697 이 숫자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 발발 이후에 2018년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6.25 참전 미군 용사들의 숫자가 7,697명이라는 뜻이죠. 2018년 이후 6년 동안 다행히 232군은 집을 향해 갔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뭐 7,000명 이상이 채 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뜻을 기리자는 것이고 오래도록 기억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단체를 만든 회장이 1950년생이라 그래요. 현재 74세신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전쟁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당시 미군들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본인의 어머니도 그대로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군들의 은혜에 좀 보답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특별한 단체를 만든 계기가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말이 맞나요? 네, 방금 김현주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단체 회장께서 전쟁둥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2018년 7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만나면서 당시에 미군의 유해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장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셨던 미군 네, 유해가 저 박스 안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한정윤 회장님께서 1950년대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미군 병사가 한정윤 회장님 어머님의 순산을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이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내가 무슨 의미 있는 좀 뜻깊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게더 7697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6.25 때 낯선 한국 땅에서 자유를 지키다가 실종된 미군들을 기리고 그리고 그런 기리는 행사와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한국은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코리아 never forget이라는 마음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난 5월에는 한국전쟁 미군 포로 실종자 가족 연합 후원회라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까지 마쳤다. 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전쟁둥이 몇몇이 주축이 돼서 이 문제를 또 알리고 그리고 미군 실종자 가족들에게 우정의 액자를 보내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초에 불을 붙여서 저 빈 탁자에 올려놓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그 탁자 위에는 아무래도 그 기리는 의미를 담은 꽃과 모자, 그리고 조금 전 보신 촛불, 성조기, 그리고 이 행사 단체로 보이는 깃발도 함께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런 행사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아직까지 그 많은 유해부 전사자분들이죠. 이 전사자분들의 가족품을 못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에는 2011년도경에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 협정서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매년 발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투 기록을 보면 이제 한국 영역 내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그렇게 발굴할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북한이죠. 북한 영역 내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2018년도에 55구가 일단은 소환이 됐고요. 그다음 80구 정도가 확인됐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의 북한에 대한 어떤 촉구의 의미도 강하다. 그래서 상당히 뜻 있는 행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25 전쟁에서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상징합니다.